박대님,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다른 아팠던 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알것 같습니다. 어떤 경험은 우리가 어떤 경험치는 다 좋은 겁니다. 좋게 활용하시면은. 그걸로 못된 마음 먹으면은 뭐 나쁘겠지만, 이것 뭐 이렇게 내 돈벌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나쁘겠지만은, 내가 악용해야겠는데 이러면 또 나쁘겠지만, 그러니까 인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. 어떤 일에 선악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냐가, 어떤 로고스를 내가, 예. 깨어서 아버지 하나 돼서 나와 난 모두 사는, 겪어봤더니 더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. 그럼 경험치로 더 풍성해진 거잖아요.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, 사랑이죠. 배려하게 되고. 아,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. 너무 엄살떠냐, 뭐, 이렇게요. 별거 아니야. 이렇게 말안 하게 되잖아요. 가볍게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. 이해한 거잖아. 지혜가 느니까. 경험이 늘고 지혜가 느니까 당연히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. 이런 로고스를 깨닫는 걸로 활용하셔요. 우린 로고스 안에, 다 법칙 안에 살죠. 모든 건 법칙이죠. 다 해보세요. 뭐, 뭐든지. 본인 일도 다몇년 다니시면 법칙화 돼요. 후배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로고스를 이해했다는 거, 사물의 로고스를 이해했다는 거, 일의 로고스를 이해했다는 거죠.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근데 더 상위 차원에 선악의 로고스가 있다는 거죠. 그렇잖아요. 그 일이 선했다, 악했다는 말하기 힘들어요. 근데 그 일이 악한 데 쓰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악한 로고스를 쓴 거죠. 그러니까 일반 사물의 로고스보다 거기에는 선악은 없잖아요.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건데, 더 고차원에 그 일을 하면 누군가 상처받는다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, 이 로고스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것도 더 이해하게 됐다면은, 예, 상대를, 그런 아팠던 사람, 먼저 나보다 아팠던 사람들을 좀 가볍게 봤는데,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더 사랑이 깊어진 거죠. 많은 경험은.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찾는 거죠. 아, 이러기 위해서 인간은 왔구나. 왜 경험을 쌓을까? 거기서 못된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타락하는 거죠, 근데. 아시겠죠? 선악의 로고스까지 더 투철하게 뚫고 가시라.